시오니즘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으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선언 및 국가건립으로 그 목표를 이뤘죠. 시오니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 솔로몬으로 왕조는 이어지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라는 개념의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발생하죠. 또한 제국의 속주로 유대인 공동체가 발생했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헬라, 페르시아, 로마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후다의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진 차별과 압제였죠. 중세시대 유럽과 주요 이슬람권 도시들은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생활하게 했고 이후 게토라는 유대인들의 강제 격리 시설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발단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명 드레피시 사건입니다. 프랑스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유대인 드레피시가 날조된 증거에 의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주요한 원인이었죠. 유죄 판결을 지켜본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기자 테오드르 헤르츠는 큰 충격을 받고 6개월 뒤 유대국가라는 글을 쓰면서 열정적인 시오니즘 지지자가 됩니다. 이후 1897년 제1회 시온주의 세계대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유대인 국가 건설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운동에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종교적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본격화하는 몇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11월 2일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인 베이론 로스차일드에게 유대인 국가 건립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를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지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1930년대 초반까지 약 24만 명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독일의 유대인들을 향한 대학살, 홀로코스터는 다시 한번 시오니즘의 힘을 실어줍니다. 동정적 여론도 있었지만 여러 나라가 독일의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이주하는 유대인 난민들을 받기를 꺼려했고 시오니즘을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이 독립선언은 네 번의 전쟁을 불러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